태극기 애국애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만행이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종북주사파 정권에 항거하는 애국위병부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99주년 3.1운동의 1천만 애국위병이 광화문에 총결집하여 불법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 정권을 수립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한 전국의 대학생 단체들이 모여서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정권의 친북활동을 규탄하는 트루스포럼 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트루스포럼 외신 기자회견 1. 거짓된 평화는 사기다.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문재인 정권의 친북활동을 규탄한다.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했던 미네협정은 종이조각이 되었고 거짓된 평화는 2차 대전을 촉발했다. 전체주의 노예국가 북한의 실상을 외면하고 거짓된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사실상 파괴하면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의 선전장으로 활용한 문재인 정권을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통일전 선부장 김영철을 폐막식에 초대한 것은 천안함 장병들을 다시 한번 죽이고 유족들을 능멸한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2. 국제사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자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가, 인권 변호사로 소개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순수하게 찬양하기 힘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핵심에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주사파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관용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북한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며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한 주사파 세력의 진실을 국제사회는 자각해야 한다. 이들은 미국을 한반도 분단의 원흉,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여겼고 미국의 지원과 협력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을 폄하했다. 그들이 추구한 민주주의는 북한을 추종한 인민민주주의였지만 그것이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어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길리브란트 총리의 최측근 보좌관이 간첩이었고 베트남에선 대통령이 될 뻔한 야당 당수 충딘주가 간첩이었다. 지금 한국이 이와 비슷한 상황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3.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개헌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국내적으로 탄핵사건 후 많은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친북활동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국제적으로도 북핵 위험이 최고조에 다다른 현 시점에 무리하게 개헌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개헌을 빙자해 사실상의 내란 행위를 은밀하게 추진할 우려가 있다. 지금은 개헌 논의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4. 굳건한 한미동맹을 촉구한다. 미국과 한국은 혈맹이다. 미국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미국의 희생은 고귀하고 헛되지 않았다.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북한 해방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약화는 미국에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한미 간 진보 진영의 잘못된 연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미국의 진보 진영은 진보라는 가치 아래 한국의 진보 진영과 협력한다. 그러나 한국의 소위 진보 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은 외면하면서 미국을 증오하는 자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이들은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을 자극하며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왔고 미국의 진보 진영을 이용해 미국의 언론과 정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을 부정하는 세력을 돕지 말라. 또한 민족통신과 같이 미국 내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엄단하라. 5. 이제는 북한을 해방할 때다. 북한을 해방하라.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반쪽과 한민족의 절반을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넘겨주고 지상 최악의 노예국가를 허락한 반쪽의 승리였다. 이 반쪽의 승리가 이제는 북핵을 통해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 땅에도 자유와 진리를 선포하고 주체사상에 세뇌되어 1인을 위한 노예국가로 전락한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할 때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인류사의 요청이고 자유와 진리의 외침이다. 우리 트루스 포럼은 상기의 인식을 공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태극기 애국애병 여러분, 이제 정의로운 애국시민을 깨워서 1천만이 광화문에 모여 99주년 광화문 3.1운동으로 총궐기 해야만 합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애국 태극기 위병이여, 목숨 걸고 종북 주사파 세력을 탄핵하고 자유대한의 평화를 지켜 우리 자손들을 살립시다. 3.1절 광화문 범국민대회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걸을 수 있는 모든 국민에게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3.1절 광화문 범국민대회는 이 시대를 사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올림.